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죠. 직업, 직무를 이제 태스크스라고 하는데 기술 대체 가능성 유형이다. 이렇게 이제 표가 있고요. 여기 이제 출처도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진로 가이드북 이렇게 이제 나와 있네요. 제가 어디서 또 들은 얘기로는 그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 그 기원이 그 독일에서 뭐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그런 어떤 그 계획, 그렇죠. 산업 계획이나 뭐 하여튼 그런 계획에서 유래한다. 그렇게 이제 그런 기사도 한번 본것 같은데 그런 내용도 그 독일에서 이제 그런 것을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어떤 뭐 계획이랄지 뭐 미래의 어떤 청사진,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시발점이 됐다. 그런 얘기를 제가 저 어디서 본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한 10년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뭐 지났다고도 볼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이 과연 저 독일뿐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 변화라든지 그런 것이 이제 실제적인 어떤 그 결과로 나타났느냐. 그렇죠? 사회의 어떤, 사회는 복잡한데, 여기 직업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만큼 어떤 그 실질적인 그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이제 그런 게좀 궁금하더라고. 지금 저뭐 기술 대체 가능성이 높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보면, 과연 이제 이런 데서 실제 많이 어떤 변화라든지 혁신이 생기고 그다음에 어떤 저 인력도 뭐 이런 육체적 정형업 뭐 이런 데서 줄어들었느냐 뭐 이렇게 보면은 저는 그냥 저뭐 책상 앞에만 앉아 있는 사람이라 이런 것들 뭐 현장에서는 잘 모르죠. 근데 뭐 두산 인프라 코어라든지 뭐 그런 회사에서는 이제 뭐 어떤 그 굴삭기 있죠. 굴삭기. 포크레인이라고 하나요? 포크레인? 그런 데다가 이제 어떤 그뭐 카메라도 달고 해서 이제 자동으로, 그렇죠? 자동으로 어떤 저그뭐 땅을 판다든지 뭐 어떤 작업을 하는 이제 그런 것도 만들고 그게 어느 정도 뭐그 인력을 대체하고 어느 정도 그게 파급이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그 두산 인프라 코어라든지 그런 회사에서 얘기하는 건그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사람이 다 조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제 자동화가 된다 이러네요. 자동화. 자동화로 해서 그 사람이 조종석에 없어도 기계가 이제 다 판단하고 어떤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가지고서 그런 작업을 한다. 그런 이제 거를 또좀 만들고 뭐 하여튼 그것도 어느 정도 또 실용화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저 우리 사회에서도 하여튼 여기서 말하는 건 하여튼 하기 좋고 듣기 좋은 얘기예요. 하기 좋고 듣기 좋은 얘기. 그런데 어느 정도 실제적인 변화, 지난 뭐한 과거 10년간이라도 그런 변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그렇죠? 어떤 저 속도로 그런 변화가 혁신이 될 거냐, 변화의 모습이 나타날 거냐, 저로서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뭐 아주 얘기하는 거는 뭐 굉장히 임팩트가 있게 변화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회라는 건또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저도 잘, 알 수가 없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하여튼 창의 융합 플랫폼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하셔야지. 여기서는 이제 사라질 직업, 살아남을 직업, 생겨날 직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양복사가 그렇죠? 이게 이제 사회 어떤 저 패션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사람들 그 생활 모습의 변화랄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니면 또그 양복을 만드는 또 회사도 그저 대량 생산이 이제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어떤 저뭐 브랜드라 그래도 뭐 한두 벌 만드는 게 아니라 뭐저뭐 어디 저뭐 중국이라든지 어떤 뭐 베트남에 공장이 있어가지고서 이제 뭐 몇천 벌뭐 이렇게 생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뭐 예전보다는 이제 뭐 어떤 사회에서 뭐 양복을 저 선호를 안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전 지금도 있지만 예전보다 종사자가 줄어든 직업이 뭐 양복사다 그렇죠 양복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 새로 생겨난 직업은 드론 조종사다 그래서 이게 그좀 조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저뭐 시험에 낼지 안 낼지는 몰라요, 저도. 시험 문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이런 거를 저 한번 저 그냥 그대로만 저그뭐 구글 같은 검색 엔진에다가 입력을 하면 그 기사가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 그렇죠? 지금은 없지만 가까운 미래 새롭게 생길 직업이다. 로봇 윤리학자, 이거 저도 안 찾아봤네. 나중에 한번 이제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릴 거고, 한번 이제 이렇게 이제 조사를 좀 하시고,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비슷한 얘기인데, 1901년에는 이제 뉴욕에 어떤 이제 마차가 많이 다녔다. 근데 뭐 13년이 되니까 한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자동차로 바뀐 거죠. 자동차. 예? 대량 생산이 됐다든지 값싸게 이제 자동차가 보급되고 마차보다는 이제 그 자동차가 편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저기 저 자동차를 타고 다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의 혁신과 발전에 따라 직업의 구조 역시 변화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다. 기술 발전에 따라 직업 구조 변화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여기 저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그 뒤에도 이제 표가 간단히 있는데 어떤 이제 그 설명이 그 새롭게 생기는 직업 그렇죠? 그렇게도 되고 그다음에 어떤 기존 직업도 어떤 혁신이 되고 전문화가 된다 더 세분화가 된다는 얘기 한마디로 여기 저 내용 보니까 그렇죠? 어떤 저 직업 그러면 뭐 보안 전문가 그러면 그 이게 세분화가 된다는 얘기 사물인터넷 보안 전문가 핀테크 보안 전문가, 뭐 자율주행차 보안 전문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분화가 된다, 그렇지? 로봇도 또 마찬가지다. 그다음에 또 어떤 저 세분화가 되면서 또 융복합이 된다 이런 얘기, 융복합, 그렇지? 분야의 어떤 그 각종 분야의 개별 분야의 또 IT가 결합이 돼서 그 새로운 산업군이 등장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네 번째가 있더라고요. 네 번째. 그래가지고서 이제 뭐 새로운 또 신기술 이런 것들에 관계된 또 전문가들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IT 보안 전문가가 이제 또 강조가 되네요. IT 보안 전문가? 하여튼 그 뒤에 있는 표랑은 조금 내용이 맞지는 않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새로운 직업 구조 변화의 유형이다. 그래서 신기술에 따른 새로운 직업 등장. 이제 예전에 없던 거죠. 한마디로. 예전에 없던 거. 그렇죠? 여기 드론 조종사라든지 어떤 무슨 개발자라든지. 그렇죠? 무슨 엔지니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예전에 없었는데 생겨났다 이렇게 되는 거고, 기존 직업의 어떤 저 역할 강화다 그러면은 그 예전에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더 고도화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그뭐 융합은 이쪽인 것 같고, 융합, 그렇죠? 융합은 기존 직업의 역할 강화, 그래가지고 뭐 금융 분야와 IT 기술 접목해서 핀테크 전문가라는 또 직종이 생겨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의 어떤 저그 분야별 그 융합이라고 볼수 있는, 산업 간 융복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저 보면 이제 혁신 전문, 그렇죠? 혁신 전문, 그렇게 이제 전문화 그렇게 되는 거죠. 혁신 전문화 그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뭐 세분화다 그렇게 되는 거죠. 세분화, 그 데이터 분석가 안에서도 뭐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뭐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 시각화 전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분화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직업이 이제 어떤 그 세분화, 그렇죠? 고도화, 또저 융복합, 그 다음에 또 신종, 그렇죠? 없던 것들이 또 생겨난다, 뭐 이렇게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유망하고 좋은 직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망 직업의 조건을 전망과 안정, 연봉과 같은 보상 체계와 근무 여건, 전문성과 발전 가능성 등을 갖고 구분한다. 이들 조건 중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또 어떤 사람은 고용이 안정된 직업을 유망 직업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 돈을 많이 버는 거, 그걸 또 이제 중시할 수도 있고, 어떤 또 향후 안정적이냐, 그 직장이 계속 유지될 것이냐, 그렇죠? 직업이 계속 유지되느냐, 그거를 이제 고려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여기 보시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술의 혁신과 인구 구조 변화, 사회 발전으로 인해 미래 직업 세계의 모습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직업 세계가 바뀌면 대학생들의 진로 준비와 진로 선택도 달라져야 한다. 최근에는 특정한 직업이 사라지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변화가 하여튼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저 보시면 뭐저 다양할 것이다. 선택의 어떤 그 폭이 넓어질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정규 교육 과정 외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새로운 직업 세계에 진입하는 사례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만 이제 뭐그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 같아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새로운 또 직업 세계에 진입한다. 그다음에 뭐 취업에 창업, 전문직,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진로 선택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래 직업 능력이라고 해가지고 그저쭉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 보시면 뭐 디지털 이해력, 영어로는 이제 뭐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들, 리터러시, 어떤 뭐 디지털, 그렇죠? 어떤 저뭐 컴퓨터 리터러시라는 것도 이제 포함되는 건데, 컴퓨터라든지 어떤 정보 기기를 다룰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갖다가 저 우리가 얻었을 때 그것의 어떤 뭐 중요성, 그런 것도 판단할 수 있고, 너무 또 저기 가치가 없는 것이 잘 포장돼서 뭐 인터넷이라든지 온라인상에 많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 잘 뭐 구별하고, 그렇죠? 어떤 저 경중 같은 거를, 그런 것들을 진위라든지 아니면 이제 중요성 여부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어야지 된다. 그런 것이 이제 어떤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해력이라는 걸 이제 그냥 이제 문해력 그렇게 뭐 바꿨습니다. 이해력, 그렇죠? 디지털 리터러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창의력과 융복합 능력이다. 그래서 이제 그 산업 간의 어떤 산업, 학문 간의 융합,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애플이 컴퓨터, 애플이라는 회사가 컴퓨터 회사인데, 어떤 뭐, 차, 그렇죠? 이동수단, 모빌리티, 그런 것을 또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과거에서는 이제 뭐, 자동차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어떤 이제 신기술이 들어오고, 도입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또 자신의 또 기술이 어떤 저 이런 모빌리티에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있으니까 애플이라는 회사도 또 이런데 저 참여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업을 또 하려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다. 융복합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보시면 이제 뒤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게 저 사실은 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협업 능력이라든지 공감 및 소통 능력, 그런 건 그 뭐 일반적인 그런 저 그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냥 저기 좋은 얘기를 그냥 끼워 맞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그렇죠? 기업가 정신. 그다음에 뭐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능력. 여러 사람이랑 같이 협력해서 뭘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공감 및 소통 능력이다. 주도적인 추진 능력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사회에 중요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보시면, 뭐, 유망한 직업.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뭐, 다 좋은 얘기인데,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또 수련을 쌓고, 그렇죠? 나름대로 이제 고생을 해야 또 이런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라도 이게 저 내가 보기에는 쉬운 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 그 여러분들도 하여튼 기초 저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 열심히 공부하고, 저기 나름대로 또 어떤 저 목표를 갖고 그 자꾸 이제 파고들어야 저 어떤 저 전문가의 경제에 다다를 수가 있는 거죠. 다 여기 좋은 얘기, 저 로봇공학, 그렇죠? 기계공학, 뭐 재료공학, 컴퓨터공학, 인공지능, 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넘어가시죠. 다 저기 좋은 내용이고, 뭐 로봇 전문가라든지 정보보호 전문가라든지, 그렇죠? 자율주행 자동차 전문가라든지 다 전문가네. 보면 스마트팜, 환경에너지 전문가다. 그 전기공학에서도 뭐 내용 모르지만 그 주사들은 얘기가 있는데, 뭐 스마트 그리드라고 합니까? 에너지 전문가, 스마트 그리드? 예, 어떤 제가 잘 모르지만 무슨 전력망 같은 걸 갖다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 전력 같은 것도 어디 무슨 배터리 같은데 저장을 해놨다고, 그렇지? 대용량의 어떤 배터리 같은데, 배터리인지 하여튼 그렇게 저장장치에 저장해놨다가 또 필요할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지. 스마트 그리드, 그렇지? 에너지 전문가다. 그 다음에 뭐 헬스케어 전문가. 헬스케어에서도 이제 무슨
그뭐저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걸 갖다가 뭐 부착해서 어떻게 분석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겠죠. 헬스케어가 이제 그저 여기는 좀뭐 건강 관련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런 그 미래 기술, 그렇죠? 그런 것들 많이 뭐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3D 프린팅 전문가, 드론 전문가, 소프트웨어 전문가,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 이런 얘기. 지금 말한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도 해당하는 겁니까? 태양열, 수소전지, 2차전지, 그렇지? 그 다음에 저 시스템 및 에너지 최적화를 위한 제어 시스템 이런 것들 다 전문가냐. 그래서 그 여기는 이제 새로운 플랫폼이라는 건 어떤 저그 변혁의 틀을 갖다가 변혁의 어떤 틀을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기 뭐 구글이나 뭐 유튜버,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랫폼이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또 어떤 저 서비스 같은 걸그 사람들이 또 어떤 저 기반을 제공해 준다. 그런 의미지. 플랫폼이라는 의미가. 그렇지? 기반을 제공해 주고 우리는 또 그런 것들을 또 이용해 가지고 어떤 가치라든지 부가가치라든지 어떤 새로운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뭐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플랫폼이라는 의미가 뭐 구글에서 이제 뭐 어떤 공개하는 어떤 저그 기능들이 있다 이러니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말하면 그렇게 이제 공개하는 그런 저 어떤 그 기능이라든지 그런 또 서비스가 있으니까 그런 걸또 활용해서 우리 저그 필요에 맞게 또 뭔가를 또 개발하고 그다음에 또뭐 어떤 그런 데서 또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플랫폼이라는 이제 의미가요.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뭐저 플랫폼 기업이다.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이다. 그래서 그 기존 제조업 기업인 삼성전자, G3M 등 대표 기업의 두 배를 넘어섰다. 이게 참 좋은 얘기인데,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게 창조 경제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창조 경제. 그래서 박 대통령 그 임기 말쯤에 그걸 굉장히 이렇게 띄웠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그 내용이 이런 플랫폼 기업의 플랫폼 그런 기업이랑도 비슷해요. 창조국 경제의 내용이. 근데 우리나라가 그게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세계에서 어떤 그 인정을 받고 무슨 기술을 선도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야. 어? 그래서 이제 그게 또 결과적으로는 흐지부지 됐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나가는 방향은 또 그런 건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안철수 씨도 아마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안철수 씨가 이제 뭐, 어떤 정보 산업의 어떤 전문가다 해가지고서, 뭐, 어떤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 시대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그 기업, 실제적인 어떤 기업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제 뭐 안철수 씨뭐 뜻은 뭐 정확하게 잘뭐 제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아마 나가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그렇죠? 경제 우리나라 전반적인 어떤 산업 구조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야 된다. 그렇게도 이제 뭐 주장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은. 그게 뭐,
오히려 그 중국 같은 데서, 그렇죠? 중국 같은 데서 뭐 이런 거를 잘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보여요. 중국이 저, 그 뭐, 저, 뭐 빅데이터 그런 거에도 뭐 어떤 저 공산당이기 때문에 그 어떤 법적인 제약이 없다, 이런 얘기. 어? 사람들 어떤 뭐 카메라 아니면 어떤 저 무슨 그 전보기기를 통해서 다 이제 감시를 한다든지, 그렇지? 하도 이게 저 기능이 발달하니까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래도 뭐저그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 사회에서는 가능하죠. 그렇게 저 사람 통제하고 이렇게 저뭐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같은 것도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의 직업은 사람이 어떻게 일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플랫폼 기술과 제4차 산업혁명은 사람들을 근로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때와 장소에서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서 있다. 우리에게 좋은 일자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미래의 직업에서 무엇이 기회이며 위기인가? 우리는 무엇을 희망하는가? 또 얘기가 나오겠죠? 조금 더. 뒤에 부분에 보면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 창의 융합 플랫폼 2라고 해서 여기 뭐 1도 있고 뭐 2가 있는데, 그게 뭐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얘도 쭉 있고요. 여기저기 그 가상현실을 접목해서 어쨌든 뭐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 저 이런 거 한번 저 해보세요. 저는 저 시험에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저 여기 새로운 또 어떤 직업이 또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현재 어떤 직업이 미래 기술과 결합해서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 그렇죠? 어떤 일을 또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만 저 보시죠. 여기 뭐저 처음에 저 했던 얘기가 다시 반복되는 것 같은데, 여기 저 역량이라는 얘기가 있고, 그렇죠? 역량이 또 역량이라는 게 이제 한국어로는 역량인데, 그 조금 뒤에 보시면은 영어로는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또뭐 캐파빌리티, 어빌리티 뭐 이런 식으로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역량이라는 것이 저 자신의 어떤 능력이다, 그렇지? 그렇게도 볼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개발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빙산에 저기 잠겨 있는 그런 어떤 소양, 그렇지? 그런 것들이 이제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개발함에 따라서 굉장히 저기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이제 간단하게 보고 그다음에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이런 얘기는 참저 좋은 얘기이기는 한데, 그렇지? 당장에 저 눈앞에 있는 거랑은 또 조금 저 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 아무쪼록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저 학과 공부, 어? 학과 공부, 그렇지? 기초 지식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저기 잘 쌓아야 돼. 잘 쌓고 그다음에 더 저희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연습 문제 하나 같은 것도 더 저기 한 문제 더 풀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어? 연습 문제, 그렇지? 무슨 자격증 뭐 그런 거에 관련된 연습 문제 같은 것도 정신을 저 차려 가지고, 그렇지? 어떤 저 주의를 갖다가 주의력을 집중해 가지고 하나라도 이제 더 푸는 것이, 그이 과목과는 연관 없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게 저 어떻게 보면 또저그더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죠. 그렇게 이제 보시고, 이건 또 그냥 저기 이런 또 내용은 또좀저 즐기면서 하여튼 듣고, 그다음에 어떤 또그 동기부여가 또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이제 좋은 뜻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부분만 한번 저기 읽어보겠습니다. 이 양반이 또뭐 한국 경제에서도 저
저 기사를 하나 저 가지고 왔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저 보시면 딱히 뭐저 미래 기술을 미래 사회에 대해서 이런 영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근데 저기 저 동기부여라든지 그렇지? 아, 동기부여라든지 뭐 아니면 또 사실 저 우리가 저그 앞으로 살아갈 때그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저 사회 변화도 보면서 거기에 또 맞춰서 저 자기도 이제 변화시켜 가면서 이제 그렇게 사는 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 이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창의 융합 플랫폼, 이거는 여기서도 창의 융합 플랫폼이 나왔네. 이건 저 자기가 하는 건 아닌데 한 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핵심 역량은 특정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월적인 내부 역량이며 타사들이 쉽사리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차별화된 것으로 미래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 따라서 경쟁자가 쉽게 모방할 수 있는 것을 핵심 역량이라고 할수 없다.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핵심 역량 사업의 투자의 집중도를 높이려면 잘하는 것한 가지에 전력을 집중하는 것이 좋다. 요즘처럼 전문화된 시대에 이것저것 더잘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즉,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더 강하게 해서 한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게 훨씬 낫다. 농구, 배구, 축구 다 잘하는 사람은 동네에서 인기가 있을지 몰라도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는 어렵다. 그냥 무슨 저 이야기의 맥락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아, 한 곳에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하겠다. 그런 저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딱요 부분만 한번 읽어보시죠. 역량은 사전적 의미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다. 그렇죠? 아, 뭐 70년대에 이제 소개됐다는데 뭐 믿을 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저 무슨 기업 어떤 조직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또 이런 전문가겠죠. 그런 사람이 또 얘기를 했을 수가 있죠. 역량이라는 거. 기업 조직이라든지 어떤 뭐 인사라든지 뭐 그런 또 전문가가 이제 얘기를 한것 같은데 심리학자라고는 했지만 그는 역량이랑 보통 직무자와 고성과자를 구별하는 행동들을 설명하는 내적 특성이라고 하였다.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지능검사보다 역량이 실제 성과에 더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아, 주장했다. 어떤 그 고유의 어떤 특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래 어떤 성과를 많이 내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제가 자꾸 얘기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이런 저 창의 융합 플랫폼 같은 거, 그렇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그렇지? 나중에 또 제가 저기 힌트를 뭐 드릴 기회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 요런 창의 융합 플랫폼을 미리 좀 조금만 조사하면 될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조금만 저 성의를 갖고 뭐 특히 어려운 일도 아닐 거고 인터넷 같은 데 한번 찾아서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그 내용을 갖다가 조금 저 정리한다든지 이렇게 결합하면 다 좋은 답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창의 융합 플랫폼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중간고사 문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